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20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선전에 힘입어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로 돌아서며 2,08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대비 1.16% 오른 200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201만 1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가 200만 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월 26일 이후 24거래일 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 마감까지 200만 원 선을 사수했습니다. 일각에선 반도체 업황에 대해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됐지만 다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시총 2위 SK하이닉스 주가도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분석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4.78% 오른 49,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1위와 2위 선전에 코스피 시장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임박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까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경제 보복 조치 우려도 여전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한 업종이 9개, 그리고 하락한 업종이 13개로 상승한 업종은 조금 더 적었지만 아무래도 IT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 때문에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13% 오른 2,081.3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일 대비 0.55% 오른 604.0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는 사도 부복 우려에 CJ E&M이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카지노주인 파라다이스는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